의리 도인 이걸 병한테 뭐 했다고요? 팔았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이기 때문에 노트북이 도품이기 때문에 249조를 적용 못하고 250조, 251조 특례가 들어가. 네? 그래서 250조는 전조 경우에 동산이 도품 유실물일 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물 또 몇 년 내?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250조는 무상 반환. 아셨습니까? 250조는 뭐다? 내 거 달란, 내 거 달란 얘기야. 무상 반환. 근데 이제 병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겠죠. 도품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샀다? 251조 있죠? 어디서? 경매 공개시장에서 경매 공개시장에서 뭐 했다? 선의로 샀다는 얘기야. 선의로. 예? 그러니까 250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럼 251조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응? 병이 선의 샀다 그랬죠? 근데 판례는 어디까지? 선의 엔드 뭐까지? 여기까지 가야지 뭐다? 이게 유상 반환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반환이요? 해석은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해석은. 그 이유는 249조가 뭐까지 요구되므로 선의 과실로 같이 들어가잖아.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써? 현실에서는 이일 때만 유상이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싸울 거냐면, 현실적으로는 갑은 병한테 좋다, 네가 선의는 인정해주겠다, 뭘 인정해주겠다. 근데 과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병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뭐이면서 선이면서 난 무과실이야,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 아까 197조에서 에? 뭐는 추정돼도, 요거는 추정이 되지만 요거는 추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입증 문제 들어가면 요건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겠지. 누가? 그래서 병 입증 면제가 되는데, 뭐는? 이거 어떻게 돼요? 병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251조는 뭐만 가지고 안 되고, 뭐까지? 그래서 무과실 가지고 하는 얘기. 그래서 16페이지는 무과실 197조 1항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점유자 다른 것들은 다 뭐가 되는데, 추정되는데 딱 하나가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갑니다. 자, 17페이지는 간접 점유 얘기입니다. 무슨 점유? 자, 간접 점유하면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직접 점유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간접 점유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좀 길게 하시고 직접 점유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면 간접과 직접이 되려면 그 화살표 위에 계약이 있어야 돼. 계약. 그러면 간접에서 이렇게 계약 점유시켰죠. 그러다가 그 화살표 밑에다가 반환.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저쪽에 뭐 했다가 직접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반환 받을 수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을 간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점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있죠?
그래서 여기 권권권은 물권 이야기고 차차치는 채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권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나와 있죠. 현재 빌려 쓰는 지상권자, 현재 빌려 쓰는 전세권자, 현재 갖고 있는 질권자들이 무슨 점이고 직접점이고요. 그 위에는 설정자들은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뭐다? 간접점유가 되고요. 사용대체에서는 대주가 주인, 차주가 빌려 쓰는 사람, 임대차는 대인이 주인, 임치인이 아니고 임차인 맞습니까? 임차인이 직접점유자, 임치는 맡긴 자가 임치인, 맡고 있는 자가 뭐예요? 수치인. 그래서 권권권 차차치의 관계로 타인, 직접점유자라 읽은 물건을 점유케 한 자, 간접점유자,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07조 타이틀 제목이 무슨 점유의 보호? 전 3조 청구권은 194조 규정에 한 간접점유자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이항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모당한 경우? 침탈이죠.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물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항 왼쪽에다가 무단전대 하나 써보세요. 무단전대, 누구의 동의 없이. 자, 갑이 본권 소유권이 있다. 을이 임대차에서 임차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은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된다. 자, 그러면 을이 자 병한테 전대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 근데 이 전대가 누구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한 것을 좀 무섭게 표현했죠. 뭐라고? 무단 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점유 넘겨줬을 때 뺏긴 거예요? 뺏긴 거 아닙니까? 아니, 점유를 넘겨줬잖아. 그럼 병이 뭐하고 있어요 현재? 뺏은 거 아니라고 얘가.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204조를 못 던진단 말이야. 즉 을은 뭐가 아니므로 204조를 못 던집니다. 누구한테? 따라서 누구도 간접점유자도 몇 조? 204조를 못 던진다는 얘기야. 얘가 침탈이 아니면 이자도 침탈이 아니라는 얘기 아셨습니까? 누구의 동의 없어도, 갑의 동의 없어도 아셨습니까? 그러나 갑 입장에서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갑의 눈에 봤을 때 이 사람의 점유는 불법 점유란 말이야. 무슨 점유요? 근데 얘가 200선 못 던지지만 불법 점유니까 갑은 소유권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소유권 가지고. 뭐 가지고요? 213조 던지면 되는 거예요. 몇 조요? 그러니까 무단 전대했을 때는 갑은 병한테 몇 조 못 던진다. 이렇게 하면 딱 해서 병한테 무슨 전대일 때 204조는 못 던지고 됐죠? 이제가 왜 못 던져요? 204조를 아니 204조는 침탈일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침탈일 때 얘가 침탈이고 침탈 아니면 침탈 아니란 말이야. 간접점유는 얘가 204조를 던질 수 있을 때 던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침탈 기준은 누가 아니고 간접점유가 아니고 누구다? 직접점유.
그럼 이제 비슷한 거 응용합시다. 응용, 응용. 주택 임대차 갈게요. 가, 물, 병 있을 때 동의 얻어서 우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병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자, 우리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데 병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물어볼까요? 자, 주민등록 을 있죠? 여기서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보호 못 받아요. 이쪽에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 받아요. 왜? 이게 간접점이라고 이 사람. 무슨 점이요? 이거 무슨 점이고? 어려운 거 없어. 아,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얘 점유하는 거고, 얘가 점유가 상실되면 상실되는 거고, 침탈이면 침탈이고 침탈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의 주민등은 현재 직접 점유자 주민등을 얘기한단 말이야. 직접 점유자 주민등 있으면 이 사람 뭐 하지 않았어도 보호받아, 보호받아. 얘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간접점이 나오면 누굴 바라봐라. 그러니까 직접점유자가 침탈이면 침탈, 아니면 아니고, 얘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 생각하라는 얘기야. 간접점유. 다음 213조 소유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한 물건을 점유한 자. 자, 점유 동그라미 하세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있죠? 본권, 점유 정당시키는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죠? 자, 그 점유한 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점유자? 자, 우측 보세요. 우측에 뭐라 되십니까? 화살표. 갑의 자전거를 을이 뭐하노? 침탈하노? 병한테 임치했죠? 그러면 을은 간접점유자, 병은 직접점유자. 따라서 갑은 직접점유자 병한테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점유자에게도 반환청구권 던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13조 점유한 자 속에 점유 동그라미. 다음 245조 맨 앞에 두 글자가 점유죠. 점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취득 시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시효? 자, 갑의 소유자다. 등기된 소유자. 자, 을이 점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뭐 가지고? 평, 공, 자 가지고 뭐 하고 있다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병한테 임대를 해요. 뭐 한다고요? 자, 이 사람의 이 점유 기간이, 자, 이게 17년이에요. 자, 병이 싹 점유해가지고 한 3년을 점유한 다음에, 몇 년 점유한 다음에? 몇 년? 아니, 현재 3년이잖아. 그래서 병이 이제 뭐라 하면은 이 사람의 점유 몇 년 있죠? 17년. 요거 17년. 자신의 점유 몇 년? 3년. 더해서 몇 년? 20년. 20년 가지고 저기 누구한테? 자, 이렇게 가서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응?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 이유는
요건 임대차인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소유사가 없어. 타주야, 타주.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안 돼요. 자주점이가 아니란 말이야. 어딨어요? 이제 의리하는 거예요. 의리. 의리. 자신의 점이 몇 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간접점이지? 이건 무슨 점이었었고요? 자신이 직접 점유 17년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점유한 몇 년? 이게 무슨 점이요? 을은 계속 무슨 의사가 있으니? 그래서 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을이 누구한테? 그래서 무슨 점유를 통해서도 취득 시효할 수 있다. 됐죠? 자, 240번 맨 앞에 두 글자 점유했죠? 자, 328조 드디어 나왔다. 점유 상실과 무슨 권 소멸? 자, 유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죠? 그러니까 점유권 계속, 그러니까 상실되면 유치권도 뭐 한 거예요? 상실했죠? 상실 위에다가 부활. 다시 살아났다. 위에다가 부활했어요. 자, 본권 유치권도 부활하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유치권 물청은 없고 점유권 물청 있다. 유치권 물청은 없다. 근데 뭐는 있다? 점유권 물청은 있다. 자, 그러면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하다가 직접 점유하다가 혹시 저쪽에 소유자께서 허락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그걸로 좀 비용 좀 충당하면 안 되겠느냐. 자, 그러면 갑이 허락해서 을이 병한테 점유시켜줘. 그럼 유치권자의 점유가 갑자기 이제 뭐로 바뀌죠? 이제 임대처라 되면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제3자를 직접 점유라 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가 된다. 그 얘기야. 다만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가 채무자한테 점유시키는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뭐 안 된다고요? 절대 갑은 절대 점유시키면 안 됩니다. 갑의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 이게 갑은 무슨 자야 이게? 을은 무슨 자? 채권자에서 무슨 권?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럼 이 사람 무슨 점이 현재? 그러다가 을이 병한테 뭐해서? 임대는 간접 점유. 그러니까 이게 제3자죠? 그러니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돼도 누구를?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갑은 절대 뭐 인정하면 된다? 점유주면 안 돼요. 자, 328점 맨 앞에 두 글자 점유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한 것은 더 연결하세요. 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삼각형 됐습니까?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왼쪽에다 빈 여백에 적읍시다. 예? 맨 왼쪽에다 빈 여백에다 법전. 법전. 민법전 할 때 법전. 법전 썼어요? 밑에다가 점유. 자, 밑에다 화살표 하시고요. 밑으로 간접 점유. 포함. 자, 그러니까 민법전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점유라는 두 글자 속에는 무슨 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단 점유 보조자는 안 들어가겠지. 그죠? 점유 속에는 간접점유는 들어가도요 무슨 점유 보조자는 안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가셨어요. 소유권 해서 시효가 있어요. 왼쪽은 뭐고? 취득시효고 오른쪽은 소멸시효 있죠.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는 방법은 오른쪽에다가요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 제가 했던가 생각해 봅시다.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뭐예요? 매수인. 추워요? 아, 그 옷 입으시고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여름 되면 또 싸울 거야. 아, 나 추워 죽겠는데. 나 더 죽겠는데. 이전에 어느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맨 앞에 두 분이 여자 두 분 앉아 있었고 그때 생각나는 게 남자분 오셨는데 지점장 출신이죠. 지점장. 근데 모처럼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 뒤에 앉았다가 하도 춥잖아 이게 직접 맞으면 추우니까 앞에 나가지고 저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틀었어. 그랬더니 맨 앞에 세 번째 하신 분이 에? 세 번째 여자분께서 갑자기 딱 한 소리 들어가요. 뭐라 그럴까? 거기 글자 못 읽어요. 거기 관계자 외에는 뭐 관계자는 뭐 하지 말까? 건드리지 말고 안 보이냐고.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뭐야? 아니 너무 추워서 어? 그러니까 말을 이제 사람 표현 있잖아요. 표현 방법이 어떤 사람 그냥 평상시 말투인데 그 어떤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평상시 말투야. 그래서 기분이 좀 약간 뭐야 좀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시 도로 놀면 될까지 뭐 이렇게 소리 지냐고. 그러면 또 뭐라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 나왔으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걸 마음대로 만지냐고. 그래서 잠깐 언제 이렇게 오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또 옆에 여자분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또 이거 남자분한테 뭐야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건드렸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 맞는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 남자분이 뭐야 딱 쳐다보니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어디 어른들 싸우는데 젊은 것이 어디 왜 데리고 가냐고 딱 쏘아붙이는 거예요. 왜지 누구한테 화풀라고. 근데 여자분이 젊은 여자가 딱 한 단서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예요. 남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이 와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절대 여자하고 말싸면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창피해가지고 다음부터 잘 안 나오셔. 이게 주관이었고 이제 야간 가서 들어. 학원에 그 이 두 분은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 왜? 그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뭐야 거칠게. 아니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표현이 항상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 그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자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그럼 이 사람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어요. 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는데 여기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본권 아닌 점유, 이 점유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뭐 가지고? 지금 토지가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면요, 등기부에는 본권인 사람한테 줍니다. 예? 뭐 하는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사고 이거 주는 게 아니고, 법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딱 처리하게 돼 있지, 사전을 봐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점이죠? 할 수 있는 것은 20년. 몇 년? 20년. 내가 20년 점유했다. 예? 그래서 거기 245조 1항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점유했다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거 있어요. 무슨 시효요? 점유 취득 시효 등청. 이제 이상한 등기 청구권 가져와서 뭐 하는 거?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그래서 245조라는 게 보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고도 있다고. 그 방법이 있고. 물론 이제 하려면 이제 20년간 싸우겠지. 20년 점유했다. 좋다. 그러면 네가 편공제였느냐? 맞다. 편공제다. 그러면 이쪽은 평원이 아니 뭐 싸울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0년 안 되면 뭐 가지고 해야 돼? 뭐 가지고? 응? 매매. 뭐 가지고? 매매 계약에 뭐 가지고? 응? 등. 청 가지고 뭐 한다? 등기한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두 가지 하란 말이야. 스토리를. 미등기 매수인 등기 안 했죠?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옛날 과거 매매계약 서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뭐 가지고? 점유했다. 그래서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등청. 무슨 시효요? 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한다. 두 번째는 없으면 매매했으니까 매매 뭐 가지고? 등청 가지고 뭐 한다? 등기한다. 그럼 이거 할 때 판 사람이 뭐라고 계속 뭐야 궁시렁될 거라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매매는 채권 행위이다. 맞죠? 따라서 이 등청은 뭐다? 채권 행사원이니까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에? 채권 청구권인데 이것이 뭐의 대상이다? 소시 대상이다. 소시가 뭐야?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거 맞아요. 따라서 너는 나한테 몇 년 동안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주장할 거란 얘기야. 근데 판사는 뭐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현재 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시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주라 그런 얘기야. 이제 다른 거 적지 마시고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20년 점유 뭐야? 점유 취득시효 등청 등기하고 하나는 뭐야? 매매 등청 등기하고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는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청은 현재 뭐 하고 있으므로 소시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를 기억하는 방법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시효. 자, 그래서 취득시효에서는 247조에 보시면 몇 조요? 자, 소멸시효 중단이란 말 있죠. 가로묶고 치면 우측에 있는 168조를 얘기해요. 몇 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것을 전이조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소유권 취득 시효에 준용하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왜 완성됐어요?
갑이 168조를 안 던졌어요. 몇 년 동안? 20년. 몇 년? 245조 1항은 20년이고 2항은 10년. 그래서 168조를 안 던졌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던진 갑을 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시효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시효 설명시효는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음 이제 19페이지 갈게요. 자, 타이틀 제목이 무슨 지상권? 아주 글자 크게 나와 있죠? 네? 법정 지상권의 출발은 뭐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중간에 V자 씌어가지고요, 사유. 법정 지상권 할 때 법정과 지상권 중간 있죠? 거기에 사유가 있는 거예요.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토지 사용권 인정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사유가 뭘까요? 사유? 전부 다 시작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기 토지에 자기가 뭐 짓고 있는 거야 지금. 갑 토지에 갑이 건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첫 번째 305조는 뭐냐면 갑 토지에 갑이 뭐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있었단 말이야. 같은 소유죠? 그럼 건물에 뭐 설정할 때? 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 가로 묶고 보세요. 그럼 건물의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달랐다? 같았죠? 물어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주 이름이 누구야? 건물 전세권 설정자여 건물 전세권자야? 응? 설정자죠? 자, 그러다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대지 소유권에 무슨 승계인? 전세권 설정자 가로 묶으시고요. 누구요? 주인이야? 주인? 전세권자 아니야? 건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료 토지 사용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 이를 뭐한다? 정합니다. 그럼 키워드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법지를 취득한다? 자, 토지하고 건물이 같았다. 어디다 전세권 설정했다? 여기다가. 그럼 이게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 갑의 명칭이 뭘까요? 응?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요. 전세권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그러다가 대지의 무슨 승계인? 그러면 대지가 병한테 매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승계인? 그러면 누가 법지 취득해요? 아니, 갑과 을 중에서 누가 건물 소유자야? 이 사람이야. 누가 전세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전세권자가 아니란 얘기야. 전세권 누구야?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지 누가 아니다? 전세권자가 아니죠. 자, 366조 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했죠? 어느 한쪽에 뭐가 설정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또는 양쪽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 어쨌든
저작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건물세에서 지상권 뭐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뭐한다? 정합니다. 그러면 대지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 되겠죠? 이 반대는 뭐가 있을까? 반대. 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경우 있죠? 한번 박스 해보세요. 366조 법정지상권 대지 건물이 동일소에 속한 경우 박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경우가 뭐가 있을까? 다른 경우. 좋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민법 360 법지란 말 있어요? 해설 있죠? 해설에 1번에 1번. 해설에 1번에 1번 있습니까? 가로 묶어보세요. 제 가로로 묶으세요. 자, 읽어볼까요? 뭐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죠? 그러면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네. 나중에 건물 지었죠? 담보권 실현 경매 절차에서 경매 토지 건물 달라졌을 때 360조 법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자, 왼쪽에다가 대문자로 A라고 적으세요. 아니, 아니, 지금 왼쪽에 지금 묶은 거 있잖아, 이거. A입니다. 네? 방금 묶은 거. 건물 없는 있잖아, 건물. 자, 그 밑에 2번에 1번 보세요. 2번에 1번 다시 또 묶어보세요. 2번에 1번. 묶었습니까? 읽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먼 때 다른 때 그 건물에 관해서 이미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적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건물을 위해서 다시 뭐 법정지상권 뭐 할 필요가 없다. 박스 하셨어요? 했습니까? B 뭐라고요? 그럼 방금 전에 조문에서 박스였지 이렇게. 네? 뭐하고 뭐 같아야 돼?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죠. 그 반대되는 경우가 이거야. 이거하고 이거. 뭐하고 뭐야? 반대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손 펴세요. 앞으로 법진하면 손가락 두 개 펴셔가지고 이거야.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 같을 것. 그러면 다른 경우가 뭐가 있어? 빈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됐지. 건물이 있긴 있는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법지 없단 말이야. 366조 출발과 다름은 366조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두 번째는 건물이 있긴 있는데 다른 경우지. 그럼 366조 뭐?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느냐 안에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로에 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지 가지고요 경매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한다고요? 이전에 그죠? 서울에 가면 강남 한 가운데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건물이 짝짝짝짝짝짝 해가지고 쪼개버렸어요. 이렇게 진짜 요즘 기술 좋아 잘 쪼개 안 쪼개요? 잘 쪼갭니다. 요즘은 건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법지가 없었단 얘기야. 갑의 토지야. 누구 토지야? 응? 건물을 이렇게 맞붙어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갑이 건물 지었어. 예? 근데 지금 갑을 건물 지으면서 얘가, 이분이 뭐냐면, 회사를 만들었어. 뭐 만들었어요? 응? 애플은 회사 만들었어. 물론 누가 사장이야? 지가 무슨 이사야? 대표 이사야. 건물 딱 지었어요. 예? 어디 이름으로? 그럼 물어볼게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예? 왜 달라요? 수준 왜 달라요? 이건 자연인. 네? 이건 뭐야? 지가 뭐라 할지라도 이건 법인이라고. 자연인 법인은 전혀 같아 달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뭐 설정하면, 여기다 저당권 설정 당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고. 예? 그래서 뭐가 경매 나왔는데, 아니 이 토지가 경매가 나왔어. 예? 토지가. 응? 그럼 이 건물 뭐 할 수 있어요? 이 건물 법지 없잖아. 그래서 경락 받아가지고 이걸 싹 철거버렸단 말이야. 그럼 빈 토지가 됐죠? 가치가 높아 안 높아?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토지만 있잖아. 그럼 가치가 뭐한 거야? 높지. 아니 원래는 토지 산 것도, 건물 산 것도 아니잖아. 토지만 뭐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다고요. 아셨어요? 그럼 이 사람 대단한 이득을 취한 거지. 대신 이제 많은 아픔이 있겠지. 어떤 아픔이 있을까? 아니 건물 주인 건물 철거당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안에서 뭐 했던 사람들, 아니 장사했던 사람들 다 휙 날라갔다 그 얘기예요. 뭐 임대료가 뭐가 없어 지금 권리금이고 뭐고 다 날라갔다고. 그럼 누가 다 받아야 돼? 땅주인이 아니고 건물주한테 받아야하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건물주인도 완전히 뒤로 넘어 뭐 이게 혈압 오르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이게 뒷짐지고 뭐 난리 치는 거지. 뭘 잘못하고 들어간 거야?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만 그 건물 토지 건물이 같은지 다른지 뭐야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건물 철거되면 거 장사하고 있다 전부 다 뭐야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야 한 방에. 근데 이거는 법적인 공방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출발이 뭐다?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그러니까 한번 역상 그려놓고 같아야 되잖아. 근데 다른 게 뭐라고? 빈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가 됐지. 그것도 법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런 거 토지 딱 경락받지 건물주 죽는 거야. 아니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 설정한 다음에 지가 건물을 지었잖아 지금 갑이. 현재 갔지만 설정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락 딱 받은 사람이 딱 마음먹고 이제 건물과 장난치는 거예요. 뭐라고? 철거할래? 아니면 아니 내가 부르는 대로 건물 넘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철거 비용 많이 들잖아요. 자기도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수천에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치고 박으면 뭐지만 도둑놈이지만 법적으로 공격하는 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 알면 플러스 알파는 못 시켜드려. 네? 근데 가진 거 한 방에 안 털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잘못 들어가면 한 방에 뭐 한다 그냥 훅 털어 먹잖아요. 1억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돼? 3년이야? 네? 아니 보통 직장인들은 못 모아. 아니 애들 교육비 교육 때문에 그 뭐 여러분들 애들 교육비는 제때 때 내지? 근데 본인 건? 아 본인 건 하자고도 애들 해줘야 하니까 자기 거 삭혀가면서 애를 거 해주잖아. 자기 희생시키잖아. 그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애가 날 기억해줘요? 이제 그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 결국 뭐야? 각자 가는 거야 각자. 키울 때만 애지 뭐하고 나면 다 각자 인생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애 주지 마라 이제부터는. 본인부터 먹어. 아 본인도 많이 맛있게 먹어. 그 애가 달라고 뭐야? 줄까 말까 하다 뭐야? 좀 줘.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아니 내가 안 아파야지 옆에도 안 아프고 아파봐 한번 옆에 만사 귀찮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 애들도 행복한 거야. 그게 기준을 어디다 잡지 마시고 누구한테 나한테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법치 출발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대지 건물이 전부 다 뭐하다는 거예요? 같죠. 자 거기는 이렇게 이제 동일 있죠. 거기는 이렇게 동일 있죠. 삼각형이야 삼각형. 응? 대지와 건물이 뭐한다? 동일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366조 밑에 비교 조문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잘 봐요. 거기 출발이 어떻게 되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라고 돼 있죠.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라고 돼 있죠. 자 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나중에 건물 지었으니까 법지 없어. 아셨어요? 자 이때 저당권자는 뭐와 함께? 토지와 함께 뭐에 대해서도 경매 뭐 할 수 있다. 이게 일괄 경매 이야기입니다. 무슨 경매요? 그래서 그 365조하고 366조는 전혀 다른 세계. 다르죠? 그래서 비교해야 됩니다. 자, 우선 잠시 쉬었다가 비교할게요.